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당돌한 요청입니다. 빚쟁이가 빚을 준 사람이 빚쟁이에게 요청하듯이,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뭘 원하느냐? 야고보의 대답은 주의 영광 중에 임할 때, 이 영광 중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온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는 대제국을 이룰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는,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두 형제가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 다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의 어머니의 활동도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이 두 아들을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가 흘렀는 것 같아요.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한 마음입니다. 권력을 향하여. 권력 의지가 발동하고 또 권력 의지가 강한 집안 같습니다.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이죠. 기회는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놓치질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그렇습니다. 치고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 가장 절호의 찬스다. 이때를 놓치면 어렵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게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에 취하거나 권력에 대해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버리기도 하고, 권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도 동지도 없죠. 부모 자식도 사실 없어요. 그 자리는. 그래서 옛날 사극이나 옛날 우리 그 왕조 시대를 보면 자식도, 권력에 방해가 되면 자식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부모도 죽일 수 있고 형제를 죽이는 것은 뭐 보통 있는 일이고, 그게 권력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제자들이 지금 3년간이나 동고동락했어요. 정말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지냈다면 이렇게 친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때 옆에 사람 미안해서라도 자기 이득을 취하지 못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순간에 돌아버린 겁니다.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왜? 권력에 취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잡기 위해서 왔는데 이 순간은 친구도 없다, 동지도 없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열두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마음은 같았던 거죠.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를 놓친 거예요. 선수를 놓친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는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동일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 이 권력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모든 정치인들을 다 싸잡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공약을 남발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 형제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금방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받아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일단 이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약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 달 총선이 한 달 남았는데 우리는 또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년 매번 쏘가요 우리는. 아, 저 사람이 지킬까? 근데 또 혹시나 하고 찍어주지만 대부분은 반드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국민들은 잊어버리는구나. 국민들은 어리석구나. 또 일단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우기면 되는구나.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잘 찍어야 되고 또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어차피 나라의 미래는 좋은 리더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권력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리더들이 곳곳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주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위에서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욕심 부려서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지면 누구나 욕심을 갖지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은 욕심 때문에 권력도 잃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 못 얻었어요. 친구 관계도 동지 관계도 잃고, 그리고 주님이 마시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까지 덤으로 받았어요. 주님이 마시는 잔은 죽음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도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것은 짊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목이 잘려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또 자기 요구대로 됐어요. 요한은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았지만 요한은 그의 삶 자체가 순교자의 삶이었어요. 늦게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썼지만 밧모섬에 끌려가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일생을 살았어요. 그들은 온전히 그들의 말처럼, 자신들의 요청처럼
이 고난 죽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는 축복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경우, 반대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욕심을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얻는다.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던지면 돌아온다. 그것을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전 세계가 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아프리카를 통하여도 아프리카에서도 코로나 얘기, 한국도 코로나 얘기, 미국도 코로나 얘기, 유럽도 코로나 얘기. 무슨 코로나가 무슨 기관단총을 쏘면서 달려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잃을까 봐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을 잃을까 봐, 건강을 잃을까 봐. 그래서 일상적인 삶도 포기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많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움츠리지는 마십시오.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와 질병과 암이 수도 없이 우리 몸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내가 이겨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두려워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 통역하는 분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권위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 욕심을 내서 그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를 취함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 권위가 생긴다. 42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적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 누가 권위 있는 자냐? 세상은 많이 가진 자,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또 힘이 있는 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또 앞서가는 자,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오히려 희생을 통해서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유의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주님은 낮고 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발을 씻겨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치유,
주님의 치유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식구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도 누가 아파서 아프면 가까이 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누가 지금 뭐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막 요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출장을 갔다 오시는데 비행기를 이코노믹을 탔는데 딱 타니까 앞뒤 좌우로 다 비워놨더래요. 그 비행사에서 요즘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는 거예요. 타면 앞뒤 좌우로 다 비워놔서 아주 편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 어떤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와 계셔요. 그만큼 이 누군가가 이 아픈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 치유 사역자로 일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3년 동안 내내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결했겠어요. 고름도 나오고 전염병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다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면서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상대하셨고 어울려주셨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버리셨어요. 주님은 낮아지시고 주님은 섬기시고 희생하심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이렇게 하심으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에게 최고의 권위를 또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위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권위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나폴레옹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한 사람입니다. 황제의 관을 스스로 뒤집어 쓴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1821년 5월 5일 저녁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한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어느 설에 의하면 그가 다시 회생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그를 독살했다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영웅이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는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의 부하인 버틀러 장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세계를 점령했다. 여러분 지금도 나폴레옹의 권세는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그 권위는 온 세상을 향해서 그 권위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짐, 섬김, 희생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가지고 오셨고 또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제 야고보와 요한도 곧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캐톨릭의 신부님이죠. 이분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도 큰 감명을 준 작가이면서 또 학자이면서 또 사역자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탕자 수많은 글들을 써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책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읽었는지 몰라요. 그는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헌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발달장애인 공동체 엉디 카페 멍딸이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달하지 않은
그런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평생을 그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파리에서 한 10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트로슬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프랑스 말로는 라르슈라고 하는 방주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인데 그 지부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입니다.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라르슈 공동체 사람으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내자.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지내자. 여기가 당신의 집일지도 모른다.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계속 그 말이 떠올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면 좋습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좋은 요청이었지만 마음에 부담이 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떠오를 때는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헌신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 자리를 내어놓고 그는 그곳으로 가서 평생을 이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자기 인생 철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이 두 말씀을 붙들고 그는 약한 자들과 더불어 스스로 약하게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지금은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과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헨리 나우엔의 삶은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로부터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 우리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거꾸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거짓과 권위가 횡행한 거짓된 권위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세상은 진정한 권위, 낮아짐, 섬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권위를 목마르게 찾고 있어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 세상을 역류할 수 있는 거꾸로 갈 수 있는 또 그렇게 가야 제자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